안녕, 나는 유타대학교 22봄 유다영이야. 안녕, 나는 유타 23 가을 한동현이라고 해. 안녕, 나 조지 메이슨 그 가을학기 들어온 은수라고 해. 안녕, 나는 순이 가을 김나겸이야. 안녕, 나는 유타대학교 22학번 봄학기 권현서라고 해. 안녕, 나는 조매 23학번 봄학기 문태현이라고 해. 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스토리에 그런 귀여운 생물체가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부터 누르고 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거 플러팅인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 그럼 누르겠지. 그치? 이런 귀여운 거, 재밌는 거, 다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 그냥 클릭 한 번인데. 플러팅이다. 플러팅. 이건 무조건 플러팅인 게 나는 게시물 좋아요는 그냥 막 누르는데 습관처럼 누르는데 스토리 좋아요는 잘안 눌러. 나랑 관련 있거나 아니면은 막 귀여운 거나 예쁜 거나 그런 것만 누르지 딱히 사람들한테 스토리 좋아요 잘안 누르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누른다. 뭐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좋아요도 있고 뭐 예스 월도 누르는 게 있는데 뭐 연락 예스 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에서 이제 아난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예스 누르는 거고 그게 플러팅 아닌가? 그럼 나 예스 누른 적 있는 거야? 아니 많지. 만약에 그런 귀엽고 이런 거 말고 제 일상 있잖아요. 얼굴 같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아 얼굴 사진에?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서 좋아요 누르시나 이거는 약간 플러팅이 아니라고 봐야 하나. 근데 나는 여전히 잘 나, 이 사람의 잘 나온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 하고 똑같이 좋아요를 누르기 때문에 그게 플러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플러팅이지. 그게 왜 플러팅이야? 굳이 이성의 얼굴이 나온 사진에 좋아요를 굳이 눌러? 안 그래?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면 얼굴 사진 올렸네 하고 넘길 수 있고. 아니, 그냥 친구면은,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이러면서 누를 수 있잖아. 근데 아까 너가 말한 대로라면 난 귀여운 거 좋아한 거 눌러. 이 얼굴 귀엽고 좋아. 좋아요. 아니, 그거랑 다른 느낌이지. 강아지, 고양이는 귀여워, 귀여워 하고 누르는 거고, 사람은 이제 친구, 이성 친구 중에서도, 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물론 안 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괜찮다, 잘 나왔는데? 이러면 눌러줄 수 있지. 그냥 인스타 좋아요 누르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럼. 맞지? 설득당했습니다. 나는 이거 진짜 완전 플러팅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새벽에 내가 갑자기 띵 생각이 나가지고, 뭐해? 하고 전화하는 거. 밥 먹고 졸려 죽겠는데 내가 지금 딱 생각난 거잖아. 전화해서 뭐해? 결혼하자는 거지. 이거는 플러팅이다. 굳이 이성 간에 굳이 이유 없이 전화를 한다? 왜? Why? 나는 개인적으로 남사친의 전화번호는 이제 입력도 해놓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화? 이거는 그냥 썸이지. 무조건 100% 썸이지. 플러팅. 플러팅이지. 관심이 없는데 굳이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나? 맞아. 관심 없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시간 쓰는 것도 뭐지? 시간 쓰기야. 바쁜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왜 쓰나?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하고 뭐 괜찮다면 뭐 약속도 잡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관계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플러팅이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어야지 먼저 연락하게 되고 뭔가 괜히 연락해서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그러고 좀 그러는 것 같아. 굳이 이유를 만들어내서 하는 거는 플러팅이지. 근데 진짜 간단한 너 이거 했어? 이거 뭐였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아 그래? 고마워 하고 끊는 거는 그냥 일상 연락이다. 그렇지. 나는 근데 실제로 그냥 이성 친구들한테 심심해서 이렇게 전화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걸 때도 있고 해서 전혀 유재남이네. 마음이 없는데 그냥 아 근데 그 친구도 그걸 알아. 다른 사람한테 다 전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전화해서 뭐해? 라고 물어봤다? 내가 왜 생각났지? 그러면 이거는 유죄다. 그래서 플러팅이다. 유죄남이다. 플러팅이다. 형이랑 놀고 싶고 그 사람이랑 같이 그냥 단둘이 있고 싶고 뭐 영화 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일종의 살짝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 이성끼리 단둘이? 응. 여기까지 할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어. 상황에 따라 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건강이고 너무 배가 고픈데 친구가 옆에 얘밖에 없어. 야, 밥 먹으러 갈래? 이거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건데 너 수업 언제 끝나? 밥 먹으러 갈래? 이거는 플러팅이죠. 난 플러팅인 게 왜냐면 나는 예전에 내가 관심 있는 애한테 아 물론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냥 살짝 호감? 살짝 호감 있는 애한테 그냥 걔랑 같이 놀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같이 쇼핑 가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같이 먹자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건 플러팅인 것 같아. 둘이 뭐 하자 하는 거 그냥 데이트 신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응 그냥 데이트 신청. 나 전에 이제 이 썸은 아니었어. 그때 썸은 아니었는데 어떤 이제 친구가 학교 끝나고 갑자기 햄버거를 먹으러 가재. 그래서 에? 그래?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썸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플러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썸의 시초예요. 내용도 중요한 게 국밥 먹으러 가자는 그렇지. 사실 플러팅 아닌데 과제 같이 하자 이런 건 아니지. 나랑 파스타 먹으러 갈래? 이거는 같이 가자 뭐 이런 거는 플러팅이다. 무지가 붙으면 다 플러팅이야. 나 딱 한 번에 정의를 하자면 이거를 시간이 나서 뭔가 같이 한다? 그건 플러팅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같이 뭘 한다? 그건 100% 플러팅이지. 유재남들 마음을 갖고 놀면 안 됩니다. 그래. 아재가 있는데 아 나 뭐 너네 집에 뭐가 보고 싶은데 하면서 전화를 하는 너네 집에 뭐가 보고 싶은데 근데 야, 그게 뭐야? 고양이가 어떻게 말해? 고양이가 나 지금 백지야. 백지. 진짜 힘들어. 아, 진짜 웃기다.